반갑습니다. 호주 사는 벌꿀로 소리 베니킴입니다. 오늘 이제 방구석에서 이래 폰을 보다가 아 이건 못 참지 하는 UFC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경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이 경기는 UFC Fight Night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총 12경기 중 7명의 한국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 3명은 로드 투 UFC 결승전 UFC 계약방 경기를 하는 선수들, UFC Fight Night 한국 선수들 상대방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국뽕 가득한 경기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이니까 빠르게 갑니다. 자, 일단 제가 예상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배당률을 봤는데 또 처음 보네. 배팅 사이트에서 우리 한국 선수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탑독으로 보더라고. 전부 다 이긴다고 예상을 하는 거지. 그 눈 시뻘개져가지고 UFC로 도박하시는 분들 목숨 걸거든. 그때 그분들이 한국 선수들이 전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더라고. 추모! 국뽕 개차오르는 기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이 경기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미들급의 박준용 선수 닌자 거북이 대 러시아에서 온 데니스 로드. 아, 이 선수가 이제 러시아에서 온 선수답게 터프하고 양국 붕붕붕붕붕 날리고 무릎 블라인드까지 해서 한 위험하고 피니시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맞다가 좀 센 선수인데 초반에 한방 걸리는 것만 조심하면은 생각에는 중후반부터는 박준용 선수가 잘하는 앞손 싸움 잭잭잭잭 톡톡톡톡톡 이렇게 패다가 레슬링 해갖고 넘어갔다 아 그러면은 충분히 잘 구워 삶아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박준영 선수의 판정승 예상합니다. 자 다음 경기 한국의 불주머 김지현 선수 대 독일의 맨디 보흠 선수 발음만 맞나? 보흠 하여튼 이 보흠씨 경기를 하는데 둘 다 최근 살짝 하락세인데 김지현 선수 판정으로만 지금 4연패째인데 이번 경기는 꼭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상대방 보흠씨도 하락세인지라 이 상대 선수 보흠씨 이 스트라이커인데 제 영상 헐랭이 이 발도 잘 차는데 헐랭이야. 초반에 날카롭게 하다가 약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헐랭이가 되는 스타일이 아닌가. 발다리도 길쭉해서 그런지 더 헐렁해 보여. 아, 2라운드, 3라운드 잡아먹는 볼륨 펀치 김지현 선수의 판정승 예상. 넥스트 경기. 아, 다음 경기. 한국 선수, 최승국 선수 대 박현성 선수 로드 투 UFC UFC 계약방 경기죠. 이걸 이기면 UFC를 들어가는 건데 일단 배당률상으로는 박현성 선수가 왜냐하면 로드 투 UFC 경기에서 보여준 준준결승이랑 준결승을 피니시로 해서 폼이 좀 잘 올라와서 이렇게 배당률이 탑독인 것 같은데 일단 이 경기는 예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수 하여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코리안 타이거 이정영 선수 대 중국의 이자 선수. 이자 선수가 또 잘하지 않나 전적만 보면 그렇습니다. 오 21승을 했네 굉장하네. 하지만 너는 찾아내버렸어. 이 이자 선수가 이정영 선수한테 이길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자 선수가 원래 후반 전적을 보니까 팬텀급 선수였다. 이 무슨 말이냐. 원래 좀 작고 약했다. 오 패더급에 올라와서도 잘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이유가 이정영 선수한테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24전을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 싸우는 동안 한국 선수하고는 한 번도 안 싸워봤더라고. 한국인의 패기와 이 근성, 전투민족의 영혼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지. 어이, 김치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이 말이지. 평양고추 그 맵 사간 거 마라탕만 먹던 이 친구들은 그거 한번 싹 들어가면 눈물 싸지. 이정영 선수의 초반 그라운드에서 압살 김장쇼 예상합니다. 피 튀기는 김장쇼. 다음 자 이제 메인 경기 Korean Superboy 최도호 선수 대 카이 넬슨. 이 둘은 이제 동갑내. 최도 선수가 2019년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3연패 3번 연속으로 지고 있고 카이네슨 선수도 2번 연속으로 졌네요. 둘 다 질 수 없는 경기 좋습니다. 일단 카이네슨 선수는 치고 박는 거 좋아하는 약간 킥복싱 스타일 선수고 경기를 보다 보면 최도 선수한테 카운터 맞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클린치에서 엘보를 뭐 MMA 다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거 잘못 걸리는 거 아니면은 질 수가 없는 그림이다. 근데 헤드워 선수의 3-4년 만에 돌아온 복귀전이기 때문에 링러스의 걱정을 조금 하던 찰나 칼레슨 이 경기 영상을 보면서 아 경기가 이렇게 끝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영상 보시죠.
bringing the best out of each other, a personal best and significant strikes on both. That's good. 오케이. 자, 마지막 한국 마지막 선수. 코메인 이벤트로 싸우는 세다. 강력하다. 정 다운 선수 대 브라운 베어. 테디 베어. 데빈 클라크 선수. 경기인데 일단은 데빈 클라크 선수가 정 다운 선수보다 한 10cm 키 한 요 정도 더 작더라고. 옆으로 좀 넓긴 해. 부산에서 봤는데 한 초반에 날카로운 스트라이킹 던지다가 아 잘 안 풀리니까 우다다다다다 레슬링 하는데 레슬링을 좀 잘하는 느낌 딱 아니야. 우다다다다다 레슬링 힘도 좋고 체력도 좋은 게 맞아. 근데 전적상으로 보니까 정다운 선수한테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낀 게 선수 13승 중에 8번이 판정승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주먹이란 거지. 주먹에 온화함이 담겨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다운 선수가 15승 중에 11KO인 걸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이 선수의 주먹은 솜주먹이다. 그렇다고 레슬링이 그렇게 강한 선수도 아니고 그라운드적 움직임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정다운 선수가 지는 그림이 나오기가 힘들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초반에 거리 재다가 데빈 클라크 선수가 라이트에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면은 애매하게 레슬링 들어오다가 뒤집혀갖고 뒤지게 맞다가 끝나는 경기 예상은 여기까지. 국뽕 가득한 예상이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한국 선수들 전승을 예상해보는 페니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볼골!